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저희 지금 바투 페링기의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자, 웰컴 투 스타벅스 바투 페링기. 자, 스타벅스는 없는 곳이 없어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지금 페낭 내셔널 파크에 다녀와서 숙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숙소 바로 옆에 숨겨진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딤섬 맛집이라고 저희 숙소 옆집에 사는 어떤 여기 주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차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에 주차하고 들어가시길래 어떤 데인가 봤더니 딤섬 팔고 뭐 이게 중국식 레스토랑인데 엄청나게 맛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고요. 이름은 CP 바 카페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숨겨진 곳에 고풍스럽게 분위기 있게 지금 식당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뭐 예전 중국 이런 가옥 같은 거를 개조해서 만든 것 같고요. 식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 한번 딱 찍어서 먹어볼게요. 한번 어떠신가요? 뭐 먹어? 뭐? 너무 맛있어? 제티 추 수상가옥이고요. 아, 신경 안 써? 그럼 이런 거 사. 알로. 알로 페낭. 우와, 이거 봐. 나 이제 팔이 좀. 여기는 추시 집성촌이잖아. 다른 성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이게 관광객들이 못 들어간대. 여기만 관광객. 가방 판 여자가 응, 출시래. 그래, 너무 상업화됐다.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중국 사람 같나요? 왜 사람들이 저보고 다 중국말을 하죠? 저는 100% 토종 한국인입니다. 이걸 보시는 중국인 분들, 저한테 중국말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말 해주세요. 심지어 저는 에버랜드 가서 중국인이 저한테 중국말을 말 길을 물어봤어요. 황당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페낭 벽화 마을에 왔는데 너무 날씨 덥고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주 한옥 마을 같아요. 엄마 찍고 있어? 잘 나와? 근데 민규 너무 작아. 레드 가든 푸드 파라다이스라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식당이고 또 계속 공연도 한대요. 어디 앉아도 될까? 그래도 메인 자리 앉아도 될까? 그렇지, 여기 보면 공연은 너무 많았네. 여기 야야. 자, 더운 날은 맥주죠. 어우, 전해. 이 맥주에 게튀김. 아저씨, 배 안 부르면서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다. 아저씨, 사랑해요. I love you. 짠,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